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에 계신 우리 시청자를 위한 종목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이노베이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그리고 정유 부분을 사업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이 또한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핫 이슈인 LG화학이 2차전지 부분을 분사를 시켜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시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SK 온이라는 회사로 분사를 시키는데,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볍게 토막 상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크게 분할은요,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자, 인적 분할은 완전 개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적 분할은 분할 전에 LG화학이나 이런 회사가 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배를 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유효한 겁니다.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다른 또 주주들. 그러면 이 회사의 지배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 LG화학의 주주는 영향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주주들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뭐 지배력은 그대로 가지면서 자금 조달 좋은 IPO 자꾸 하니까 좀 기존의 주주들이 싫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강하게 상승 이후에 횡보하다가 쳐졌습니다만 최근에 유가도 강세를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이 지금 개인들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규모를 따져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면서 단기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그거보다 아주 강하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유 파트 지금 기름이 오일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스트레이트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어느덧 $85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시설에다가 예멘 반군입니까? 공격을 해서 유가가 또 추가로 7년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정유 파트의 래깅 효과, 두세 달 전에 가져왔던 그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제 마진이 더 높아지는 래깅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 3, 4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또한 나중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와 좀 비슷한 그런 흐름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고 눌려준다 하더라도 25만 2천원권만 잘 지지하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은 여기 28만원과 25만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 밑으로 크게 하회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기대감 충분히 있으니까요, 좀 더 홀딩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 떨어집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거 봐요, 지금 건 한 달여 동안 2-3일밖에 안 팔고 계속 사들어옵니다. 누가?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들어옵니다. 투신, 보험, 금융투자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많이 팔았던 금융투자도 사들어오니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요,
추세가 괜찮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면요. 첫 번째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인 것을 선택한 이후에 여기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은 사 들어오는지, 연기금은 사 들어오는지, 아니, 믿음이 가잖아요. 보험, 투신. 이거 봐, 벌거잖아요. 사 들어온다, 이겁니다. 누가 판다? 개인만 연락합니다. 그죠? 수정님은 안 팔고 있지만, 그죠? 그때 수급 상황이 양호하다면 베리 굿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페스. 자, 네페스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도 네페스를 설명하니 어떤 분이 딴지를 걸던데, 자, 네페스 여기 메모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향 비메모리 관련, 그죠? 종목인데, 국내에서 뭐 선두권을 달리는데 너무 차트에만 집중하시는군요. 뭐 틀렸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가고 그냥 피시피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쪽 상당히 강세를 보임에도 여기가 틀어막혀 있다는 것은 당분간 여기는 강세 보이기 힘들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강조했던 부분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면 됩니다. 여기 기관 외국인 어때요? 좀 전에 SK 이노베이션은 빨갛는데 여긴 어떻습니까? 포레. 포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는 힘없이 그냥 기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3만 원 이탈할 때 저는 매도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본인 선택입니다. 3만 8천 원을 강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수정님, 확인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여사님, 확인되십니까? 여기가 버르면 못 가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여기가 버르면 접근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는 그냥 허봤다. 수정님은 경상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춤 대박이지. 경상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허봤다 이러면, 그쵸? 텄다. 컸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SK 이노베이션 어떻다? 벌겄네. 그러니까 어떻다? 잘 가. 근데 벌겄잖아요. 잘 가. 근데 내 패스는 어떻다? 그래. 못 가. 꼬꾸라지네. 그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간단해. 잠깐 옆길로 샜다 오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머리 아프고 그냥 큰 욕심도 없고 적당하니 그냥 이자 수익보다 조금 난 수익을 원한다 이러면 농심 관심 가지라 그랬거든요. 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뭐 어떻다? 벌겄네. 기관 외국인 막 사들어와. 근데 이게 뭐 음식료니까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만 이게 돌아섰거든요. 그죠? 이거 여기서도 살수 있다 그랬고 농심 잘 봐라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떻다? 벌겋게 기관 외국인 사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참 이해가 잘 되게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업종에서 1, 2, 3등 안 하는 애들은 관심 안 가지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진짜 확률 반반입니다. 확률 반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 2, 3위 하잖아요. 농심이 스낵과 라면 중에 몇 등입니까? 10등이에요? 1등이에요, 1등. 그런 거 100개 닥터케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개별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여러분들께 그러한 투자 습관을 가지시길 원하기 때문에 급등은 잘안 하겠죠. 급락도 잘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 수급이 좀 뻘겋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선 같은 것도 봐요. 기관 외국인 얼마나 뻘건 게 많아. 뻘건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너무 쉽죠? 메모하세요.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거사 들어가야 돼요. 혼자서.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자, 네페스는 말씀드렸고. 자, 자이언트 스텝. 자, 자이언트 스텝도 점수 많이 못 드려요. 단가는 잘 들어가서 수익 나고 있지만, 왜 점수는 못 드린다? 여기 6만원권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다 무너지잖아요. 올라가면 6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쉽게 못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지죠? 더 빠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근데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차익 실현 잘 해야죠.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막 무너지고 하면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지지권에서 만약에 20일 지지권에서 내가 비중 늘리고 싶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해라고 LG 이노텍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LG 이노텍도 안 던졌을 것 같네. 안 던졌다. 1번.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수익 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 시그널 이런 거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도 전 저점 가니까 자꾸 튕겨 내려오죠. 그죠? 다 힘 떨어졌다 이겁니다. 여기 무너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6만 원 정도 반등 해주면, 아, 거기서 밀린다 싶으면 또 일부 차익 실현.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밑으로 깨지죠. 강하게 매도하시길 저는 권유드릴게요. 단가 안 만나자도, 그죠? 얼마나 많이 토해냈습니까? 그죠? 3만 원 토해냈으면 수익 100% 토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다 이거죠.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자, 왼쪽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자, 퍼런 거 많아요. 빨간 거 많아요. 퍼런 거 많아요. 빨간 거 많아요. 최근에는 퍼런 거 훨씬 많습니다. 그 이전엔 빨간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종목만 제가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바닥권에서 반등한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양봉 시연할 때, 그죠? 여기 오늘 저점을 그냥 이탈해 버리면 나는 던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시나 매수했을지 몰라도 그것도 잘했다고 저는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낙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기술적 반등 정도다 생각하고 19만 원 인근, 19만 원 인근, 18만 8천 원 여기가 상당히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테니까요. 만약에 오늘 매수 잘 했다면 18만 8천 원 여기 인근에서 튕겨 내려올 때 반드시 일부 차익실현 하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권역에서 다행히 박스권 잘 버텨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루 반등 반짝하고 여기를 깨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하루 반짝 반등했다고 그죠? 쭉쭉쭉쭉 추세 좋게 이어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분식회계 논란 아직까지 아무것도 뭐 해결된 게 없고 항체 치료제 스위스에서 임시 허가 났다 해도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 희망 가지지 마시고요. 추세 흐름에 순응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저는 13만 원도 보인다. 그 이전에 여기 인근부터 13만 원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인근. 그죠? 무슨 괴 소리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만 어느샌가 16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 하락 추세로 꺾여 있기 때문에
19만원대 저항을 뻥뻥뻥뻥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갈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 아주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 높아요. LG 화학이 제법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여기서 반등해도 결국은 여기 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항에서 밀리는데 이렇게 세게 밀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상당히 양호하게 반등 많이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반등해도 여기 가면 다 틀어막힌다고요. 반등해도 여기 가면 다 틀어막힌다고요. 이 여사님. 아시겠습니까? 반등해봤자 여기 가면 다 틀어막힌다고요.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것을 LG화학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 할수 있겠으나 주식은요 비슷비슷하게 다 움직여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러면 지금 와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좀 사주는데 기관이 그냥 매도합니다. 기관이. 그죠? 연기금 그냥 던져요. 기관 중에 연기금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 주식을 우리나라 국내 주식보다 더 작게 사는데, 그렇게 더 많이 사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어오는 쪽은, 이거는 그래도 외국 주식 사느니,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 비중에 넣어야 되겠다 싶은 거잖아요. 연기금 흐름 잘 보십시오. 연기금 던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상당히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참 힘들었던 순간 다 이겨내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눌려줬어요. 제법 세게 눌렸습니다만 여기서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때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최근에 기관이 한 3일, 4일은 던졌습니다만, 기관에 쌍끌이가 돌았잖아요. 여기 봐요. 자, 외국인은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샀네? 뭐 샀네. 그죠? 빨간 게 그래도 좀 많죠?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근데, 지금 현재 상당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반등 나오면 양봉 나오면 한번 살수 있는 매수 포인트는 맞긴 해요. 그럼 일부 진단 배팅 정도 살짝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22,000원권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까?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단가나 뭐 이런 걸안 남겨주시니까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관심인지 알수 없습니다만 일단 내일 시장이 양호해서 오늘 아침의 상황처럼 기관 외국인이 막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렇게 반등한다면 그때 양봉 딱 나온다면 매수 가능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시장 안 좋고 무너지고 하면 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우리 멀리 일본에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를 위한 종목 분석 방송 해 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들 옆에서 좀 든든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면요. 힘내서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꼭 한번 나중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